네, 안녕하세요. 미리 보는 오늘의 운세 4월 17일 수요일 무진월 갑신일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우선 기해년이고요. 그리고 무진월입니다. 천간에 지금 갑목이 떴는데 이 갑목 입장에서는 편재와 정재, 재성이 떴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는 남자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괜찮은 날이에요. 어떤 의미로 괜찮은 날이냐면 일단 아직 짝이 없으신 분들은 짝을 만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소개팅이라던가 연애에 대한 운이 좀 강하게 들어온 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갑목 입장에서는 지금 해수가 강하게 들어와 있고, 그리고 지난 어떤 그 연애 흐름으로 보자면은 일단 미혼분들한테는 기존에 안 좋은 인연들과 작별을 하시고 본인에게 맞는 짝이 들어오는 흐름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일적으로는 괜찮은 게 나보다 훨씬 능력이 뛰어나거나 혹은 위에 있는 어떤 연장자나 그런 주변인들에 의해서 내가 실수할 수 있는 일들을 수습을 좀 해주는, 그러니까 그 수습을 받는 거죠. 내가 저지를 수 있는 어떤 실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들어와 있고요. 주변 분들한테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날은. 그리고 직장운이 좀 불안불안하셨던 분들은 이제 그런 불안한 직장운과 헤어지게 됩니다. 기존 직장과 연이 끊어질 수가 있고 부서 이동이라던가 아니면 새로운 직장과 이제 연이 이어질 수가 있어요. 이직을 하실 수도 있는 그런 운이 들어와 있고 지금 남자분 입장만 계속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여자분들 입장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또 인연이 들어와 있어요. 여자분들 입장에서도 기존 연애가 끊어질 수가 있고 즉 이별론도 들어와 있지만 너무 슬퍼하지도 않으셔도 되는 게 이게 새로운 남자분이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여자분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좀 뭐 이별을 지금 겪으셨던 분들이 계시다면은 새로운 인연이 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운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일단 오늘 흐름은 미혼 남녀인 경우는 굉장히 좋고 헤어지신 분들 위주로 말씀드리자면 재회운도 좀 들어와 있어요. 물론 이제 새로운 연애운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재회운이나 같은 흐름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냥 전체 공통일진으로 보면은 괜찮은 날이에요. 세게 어떤 사고운이나 이런 게 들어온 게 아니라서 전체적으로는 괜찮은 흐름입니다. 수요일 모두 무난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공통일진은 그냥 재미삼아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